처음 팍 들어왔던 거는 내가 딱 들어갔는데 한 분이 와 계셨단 말이야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규 씨. 민규 씨. 두 번째로 나왔어요 민규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야. 스타일이? 어. 하얗고? 스타일이 좋아? 스타일 좋고. 말이 막 많지 않아. 좀 시니컬한데? 약간 좀 어딘가 허당이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손이 많이 가는 거야. 설거지하는데 옆에서 어시해준다고 있는 거야. 눈 꾸벅꾸벅 감아가면서. 올라가도 되는데? 어, 많잖아 근데. 괜찮아 금방이. 귀엽구나.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시니컬한데 그런 것들이 귀엽네. 어 약간 자꾸 신경 쓰이게. 신경 쓰이게 만들어. 눈으로 먼저 찾아. 아 그래? 어 그냥 먼저 찾아. 그거를 딱 잡아버렸어. 아 주민은 명료하게 얘기하네요. 신경 쓰이게 하는 건가? 민규 오빠 뭐 하지? 오늘 출근할 텐데. 안 보이는데? 어? 민규 오빠! 그 여자분 중에 한 분 제일 어린 친구 있어. 엄청 이쁘게 생겼어. 너무 귀여워. 언니 저 막 티나죠? 막 이러는데 진짜 모르겠는 거야. 오히려 지민이 좀 신경 쓰이나 보다. 아, 이 사람인가 싶다가도 아, 모르겠네 막 이러고. 그 여자분이랑 너가 마음 가는 데가 같아.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나 마음 가는 데가 같을까 봐. 뭐 너는 너대로 하면 되니까. 그니까 양보하지 마. 어? 양보하지 마. 나는 오빠 내 생각보다 되게 난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들어와서 내가 되게 솔직하지 않다는 걸 많이 알았잖아. 진짜? 솔직하지 않네. 나는 너는 되게 그래도 솔직한 편인 것 같은데? 나 잘 보여? 정말 그렇게 생각해? 뭔가 너는 보였어 조금. 누구 같은데? 여긴 면담 겸 썸이네.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 보였다며. 내 감정이 언제부터 보였어? 별이 오빠랑 데이트했을 때 그 시점부터? 난 전부터. 그래? 응. 결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냥 여기 와서 확실해진 건 이거야. 내가 끌리는 사람 확실히 나랑 다른 사람. 지원이랑 제일 시간 많이 보냈단 말이지. 지원이랑 좀 비슷하지. 되게 비슷한 친구야. 나랑 비슷해.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살아온 삶의 방식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되게 편해. 근데 그게 뭔가 이성적인 호감으로 하나도 안 이어지는 거지. 그래 보였어. 그래? 그렇게 느껴져? 긴장하는 것 같지 않았어 하나도. 오. 내가 누구 앞에서 긴장하는 것 같아 그럼? 서로 제일 관찰 많이 하는 조합이. 그러니까 맞아. 자기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잖아. 웃겼던 게 나는 진짜 아니라 생각했던 게 저거 자기는 모른다니까. 그 거실에 저기 내가 힘들어하는 곳 있잖아. 내 자리 알지? 맨날 앉는 곳. 너가 아예 이렇게 돌아서 앉아있더라고. 내일도 누구지? 오빠 언제야?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일찍 나가야 돼서 못해 멀리 가고 기억하는 느끼는 것도 시행까지 가야 정확히는 모르고 그래가지고 난 너의 그냥 뒤통수만 보였어. 아 지민은 나는 진짜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어? 벽이 생겨서 그냥 내가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다 생각했거든. 아 그렇게 보였어? 아 웃긴다. 술 한잔. 지원이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도 너네 둘이 비슷한 면이 많아서. 오빠랑 나는 비슷한 거 없잖아. 어? 오빠 나랑 비슷한 점 있어? 있을 수도 있지. 내가 너 장난을 많이 쳤나? 나 너 오늘 오빠한테 장난 진짜 많이 치는 것 같아. 메이크업 편한가 보지 뭐. 이상하다. 그렇구나. 처음부터 계속 오빠 뽑았는데. 첫 번째 날도 오빠 뽑았고
세 번째 날도 오빠 못 봤어. 이렇게 안 읽힌다고? 겨울오빠랑 데이킷 하기 전까지 계속 오빠 뽑았는데? 아, 너 지민 씨 청합니다, 이렇게. 진짜로? 응. 친구 만날 때 오빠에게밖에 안 와봤어. 대박, 진짜로? 응. 그러니까 오빠 나도 내가 내 마음이 잘 드러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로 얘기해버리고 이제 그럼 폐를 다 열고 시작하는 거야? 뭐야 그 표정? 아니 잠깐 혼란스러웠어. 진짜 전혀 몰랐는데 그때는 지금 말 안 하면 오빠 한 달 동안 거의 모를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가는 거야. 주미도 이제 승부수를 던지네요. 진짜 똥촉이다. 근데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민규가 끝까지 모를 수도 있겠다고 진짜 생각한 것 같아.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중간 정도에 이렇게 한번 면담처럼 하고 좋다. 근데 타이밍이 그래, 오빠. 한 번도 둘이서 뭔가 이렇게 시간 못 보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데이트는 또 다 완전 다르게 됐잖아. 그러니까. 다행인 것 같아. 아직까지 다행이지 않을 수도 있어. 아, 되게 어렵네. 오늘 네. 나 오늘 잠 못 잔다. 혼돈해네. 민규 되게 착한 것 같아요. 민규가 옆에서 보면 더 매력 있나 보다. 와. 근데 우리 다 좀 감정이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지영이는 누구한테 확실해? 나? 누구한테 그렇게 확실한데? 훅 들어왔다. 나는 첫인상에 끌리는 사람은 사실 없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그래도 그중에 대화 좀 많이 해봤던 사람한테 계속 보냈던 것 같아. 근데 그 후신이 오빠 들어온 날부터 후신이 오빠 들어온 날에 민규 오빠가 되게 분위기를 잘 풀어주려고 하더라고. 옆에서 자기가 맞아, 웃겨서 맞아. 다 같이 분위기 맞아. 풀어주고 이러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지. 그런 게 되게 사람이 생각보다 센스가 있구나 하는 느낌. 근데 그래서 너를 지금 긴장시키는 사람은 민규 오빠야? 민규 얘기를 슬슬시? 그것도 약간 나는 후신 씨도 궁금했거든. 그치. 나는 무게감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 후신 씨는 첫인상이 좀 다가가기 힘들잖아. 힘들어서 흥미 생기는 느낌? 괜히 무게감 있어 보이고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데이트를 했는데 나는 후신 씨일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갑자기 민규 오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밖에서 보니까 조금 느낌이 달랐다. 진짜 전혀 몰랐어. 처음부터 느낌이 살짝 달랐어. LP바를 갔다? 근데 LP바를 갔는데 말하기 부끄러운데? LP바 갔는데 딱 그 잔나비 노래 나오는 시점이 있었어. 그때 뭔가 그냥 노래 나올 때 눈을 마주쳐본 느낌. 그때 갑자기 심장이 엄청 쿵한 거야, 내가. 진짜로 심쿵했어. 그래, 우리도 다 느꼈어. 와, 이거 뭔가 설렌다, 이거. 진짜로. 신기하네. 다시 봐도. 이래서 음악이 저런 효과가 있는 거야. 되게 감성적이다, 지영이. 와, 손을 또 끼쳐. 느꼈구나. 진짜 오랜만에 심쿵했었어. 그래서 이거 뭐지? 노래 때문일 거야. 이거 노래 때문이겠지? 와, 신기하다. 그거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오랜만이었단 말이야. 진짜 그 순간에 진짜로 설레버리니까. 이게 첫 데이트에 지금 뭐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벌써 생기면 나는 한 번 마음이 생기면은 좀 더 커져 그냥 계속. 근데 그게 나도 무서운 거야. 아, 나 벌써 마음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이고야. 저 손이. 지영이 커졌네. 민규에 대한 게. 아 그러니까. 그때 처음 딱 그걸 느꼈어. 재밌다. 너 근데 눈빛 계속 민규 오빠 쫓아가는 거 알아?
너 내 옆자리. 아 진짜? 어, 나 이렇게 계속. 아 진짜로? 몸이 일단 이렇게 돌아가 있어 살짝. 나는 여기 있는데. 아 주민은 또 눈치 채고 있었어. 나 몰랐어. 진짜? 아, 당연히 모르지. 본인이 이거 어떻게. 내가 알아? 그랬어? 어. 티나면 어떡해? 진짜. 그 전까지는 되게 편하게 말 걸었는데 어. 갑자기. 언제 퇴근해 이런 것도 못 물어보겠고 나 내가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라 생각했거든? 진짜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말도 못 걸겠고 그러니까 뭐해? 장 보러 갈 준비 같이 가고 싶었는데 장? 응? 지영이 같이 가고 싶었대 빨리 왔다 우리 원래 가는 거였는데 누가 가는 거야? 아마도 지민이? 지민이? 응. 쏜 냄새 또 난다. 나야. 같이 가고 싶었는데. Like a movie that you can call almost every night. 정이 강아지 이름 뭐야? 농지. 농지? 룽. 아, 농지? 누룽지? 누룽지 할 때 룽지? 누룽지야 되게. 너 귀엽겠다. 사진 보여줄까? 어. 진짜 귀엽지? 너야? 어, 나야. 지영 씨를 보시네. 꼬질꼬질하지. 아~ 진짜 예쁘다. 부들. 귀여워. 너무 웃고 있어. 귀여워. 분홍색 옷도 잘 어울리네. 강아지 말고 지영을 봐. 진짜 안고 있으면 이만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 잠깐만. 아, 나 룽지 후드 티 입을까? 어? 민규 씨 때문에? 우리 룽지. 귀엽겠다. 룽지가 뭐 그려져 있는 후드 티라던가 그런 거. 잘 때가 레블라. 와, 진짜네. 이거 이제 한 번 아싸리 입었으니까. 이제 이거 보여주면서 또 말 걸 수 있겠다. 근데 이거 이야기거리 만들려고. 어디 갔어? 오늘 오빠랑 나랑 오늘 다 면담 시간이 다 따로 있어. 언니는 결이 오빠랑, 언니는 민규 오빠랑, 나는 오빠랑. 무슨 면담이지? 우리끼리 정했어. 우리 셋이 정했어. 나 민규 오빠랑 소주 한잔 하면서 면담하기로 했거든. 우리 단단하자. 그래서 내가 임의를 정했어. 나 상담 잘하는 것 같아. 진짜? 기대할게. 그 자리 처음인데? 아, 좋지. 어때? 면담이자, 상담이자. 겸사, 겸사. 겸사, 겸사지. 어? 저거 뭐 해주고 싶어? 룽지. 면담 몇 시에 우리? 10시쯤 할까? 10시? 오빠 저기 잔 생긴 거 봤어? 잔? 예쁜 잔 생긴 거 못 봤어? 우리를 아니. 위한 잔이야. 면담을 위한 잔. 내가 처음에 오빠 둘 사이에 내가 껴달라고 했는데 언니한테 컷당했어. 내가? 어떻게? 내가 아까 전에 민규 오빠랑 나도 마실래? 셋이 마시자 이랬는데 안 돼. 안 돼. 이랬어. 맞아 맞아. 민규 오빠 둘이 면담해야 돼. 둘이 좀 닮았다는데. 이렇게? 나랑 민규 오빠가? 삼시. 표정 봐. 표정 봐. 와인도 좋고 소주 좋고. 소주 마실까? 다 이렇게 마시는 거야. 결이 오빠랑 나는 어디 선점했어? 우리 플레이룸. 거기 불 피우고 거기 좀 앉을까? 거기 좋다. 불멍한데. 거기도 좋지. 좋을 것 같아. 너 따뜻하게 입고 가. 나 지금 후드티. 룽지 후드티입니다. 알아채줘. 민규 알아채줘. 우린 특별한 데서 먹자. 아 너무 웃겨. 알려줘. 알려줘야 알지. 갑자기. 땀나. 땀난다고? 땀나. 땀나. 땀 닦은 줄 알았잖아. 아, 지영도 표정 변한 거 확 보이네. 나 좀 입어볼래? 아니. 잘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오빠 살 더 빠졌어? 더 빠졌을 수도 있어. 나 원래 잘 빠지거든. 여기 산책로 좋아. 오빠들도 가봐. 표정이 왜 그래? 오빠 피곤해? 민규 오빠 오늘 좀 차분한 것 같아. 너 때문이야. 그치. 나 그렇지? 웃기는 거 아니지? 안 좋은 일 있어요? 안 좋은 일 있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지영은 또 지영대로. 술 마시러 가자. 면담 마셔 빨리. 운동하러 가자. 가자. 지금? 더 얘기하고 싶어 혹시? 응. 가도 돼? 가.
그쵸? 지영도 이제 슬슬 얼굴이 엄청 솔직해지네. 그러니까 여기 있어, 내가 갖고 올게. 어디 간다고? 아 진짜 눈은 안 웃는다. 면담이라고 표현한 것도 없게 이거 면담이라는 단어 오빠가 썼지. 룸지우드티. 아. 그 중에 형 스타일인 사람이 있어? 어, 이게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 힌트 많이 나옵니다. 자스민 알아, 자스민? 아, 자스민! 응, 알지. 자스민은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 분이랑 둘이 식물을 사러 갔어. 내가 민규 씨 걸 골라줄게요. 제 거야? 골라주세요, 그럼. 아, 너무 예쁘잖아요. 사랑스러워. 같이 가고 싶었던 분이야? 아니야? 근데 순간적으로 약간 그분이 궁금하긴 했어, 그때. 어. 그래서 내가 뽑으면서 저 성수 1 할게요. 성수 1 누구 했지, 우리? 저요. 아. 그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한 것 같아. 근데 마음이 확실히 있다. 어땠는데? 그 사람이 엄청 밝아. 그래서 우리끼리 한 명이 생일이라서 생일 파티를 해준다. 우린 그냥 이렇게 하면서 축하해주고 있었는데 막 달려나가서 와, 우리 사진 찍을까요? 딱이다. 저런 게 귀엽지. 예쁘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저런 거 너무 매력 포인트야. 아, 드라마야. 왁작질 걸 한단 말이야. 되게 밝더라고. 그렇지, 밝아. 무슨 안 맛있거든? 약 성분을 보고 결정을 해요. 봐줘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 안 돼, 안 돼. 맞지? 안 돼요? 또 혼자 웃으셔. 그분이 그런 성격이 좀 내가 원래 좋아하는 밝은 성격이라서. 그러니까 본인 내향적이다. 아우라가 있어. 밝은 아우라. 지민이가 좀 이지하게 풀고 오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좀 친해져서 올 테니까. 처음 올 때 생각난다. 이 길로 왔나, 오빠? 괜찮을 거야. 어, 민규. 재밌구만. 어, 민규의 반응. 관찰자 모드로 들어갈 때 상체를 잔뜩 뒤로 눕히죠. 민규의 재밌구만 되게 저기 오케이에 해당하는 아, 오케이. 그런 말인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남자들은 재밌구만. 그 지민 씨한테 그냥 동생 감정은 아니야. 오빠 처음 올 때 진짜 나도 떨렸는데. 나 오죽했겠어.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엄청 떨려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이겠지? 그렇겠지? 그래라. 제발. 오빠가 디퓨저였어? 응. 와, 나 그거 진짜 후신 씨라고 확신했는데. 잘 모르겠네. 우와, 오빠! 민규 씨 신경 쓰네요. 신수. 왔어! 일로 와.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너무 늦게 들어온 거 아니야, 지민아 너? 지금 몇 시지? 12시 다 되지 않았어? 오빠, 오랜만? 지원 선배. 민규 좀 섭섭한 것 같아, 지금 그 말. 아, 맞다. 완전 제 모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원이라고 하고요. 네, 28입니다. 남자들은 인사할 때 다 깔아요. 제 룸메이트. 어, 괜히 더 깔아요. 저거보단 하이톤인데.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아니, 나 진짜 충격 먹었잖아. 뭐야? 오빠 그래. 나와가지고. 그래. 아, 저희가 선물을 대략적으로 주인공을 예상했었거든요. 누구였어? 언니? 언니가 뭐 골랐지? 나 그거 올랐잖아. 나 디퓨저. 민규 오빠? 민규? 아. 이렇게 둘이밖에 없다. 어, 이렇게. 맞아. 내가 디퓨저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형 그치? 무슨 뭐야? 한테? 너무 좋은데? 줘봐. 오빠 난 진짜 오늘 기다리면서도 아, 민규 오빠 언제 오지? 나 이러고 있었다니까? 진짜. 디퓨저랑 향수로 뭐야 다리? 어, 풀렸어. 살짝 풀렸어. 나 진짜 보자마자 말도 안 돼. 이랬다니까. 몇 시에 만났어? 1시. 11시간 일찍 만났구나. 그러게. 1시부터 12시까지. 근데 완전 힙한 데 갔어요. 노래 막 빵빵 나오는데. 용리 담게. 힙한 데.
이거 귀엽다. 승희 씨 왜 그래요? 어, 재밌게 놀았네. 1층은 완전 시끄럽고 2층은 좀 대화할 수 있는데. 민규 오빠 봤으면 울었을 것 같아. 너무 시끄러워 이러면서. 너무 친한 오빠 같이 생각하는 거. 아, 진짜 친한 오빠가 돼버렸다. 호신 씨 아니면 할 수 없는 데이트였는데. 그러게. 그러네. 그런가요? 그쵸. 어, 지민 씨 눈빛이. 와. 노래 꿋꿋이 잘 부르네. 지민이 서른 살 되면 어떻게 생겼을까? 똑같을 것 같지 않아? 더 이뻐졌을 수도 있어. 당연하지. 민규는 민규는 계속 또. 먹고 바로 가자. 유독 안 쳐다보지 않아 지원? 지민을? 아 근데 일부러 안 보는 것 같아. 그 정도지. 그러니까. 가서 저녁 같이 먹고. 말 좀 걸어 지원. 오빠 귀를 들었네. 오빠 귀 들었네. 스무 살 때. 맞아, 막혔어? 안 막혔어? 막혔지. 하나만 네. 떨어졌어? 여기. 아, 민규는 또 알아챘죠? 어, 민규는 오빠는? 알아챘지. 못 들었네? 못 들었어. 아,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니? 줄 수 있어. 아, 들 수 있어, 들 수 있어. 오빠가 저것만 되면 돼요. 난 김빵 드는 거 익숙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응, 저거. 혹시 뒤로? 그니까. 솔직히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네. 이거 어떠실지? 뒷자리에 실지? 그렇게 하면 막 쏟아지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아, 내가 너... 안을까? 그러면? 계란? 계란. 어, 그래. 뭐야, 왜 이렇게 추워? 저녁 되니까 짱 춥다, 그치? 내가 오빠랑 둘이 있을 땐 반말이 나오네. 근데 여러분이랑 같이 있으면 존댓말이 나오는데 왜 그렇지? 아까 어색했어? 오빠랑? 어. 아니? 나랑 어색하면 누구랑. 그니까. 오빠랑 제일 가깝지. 가깝지. 자, 저 가깝지 의미가 뭘까요, 그죠? 그럼 학교 옆에서 마라톤 먹을까? 나 너무 좋아. 진짜. 언제? 저녁에 갈게. 응. 언젠지. 마라톤 너무 좋아. 정하면. 좋다. 회 입어서 막 넣고. 요 정도의 온도 좋은데요? 난 새우 좋아해. 나도. 누구한테 보낼지가 고민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보낼지가 고민돼요. 누구는 확실히 있어? 누구한테 보낼지는 이미. 그러면은 지민 씨는 마음에 든 사람은 딱? 전 정했어요. 와, 와. 정말요? 아, 진짜? 어우, 전 지민 씨 언제 30분도 안 내지 않았어? 우와, 누굴까? 와인잔은 왜 두 개 꺼내져 있어요? 어? 아! 줄래요? 도구로 한 바퀴 돌리려고 했는데. 도구?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여기다 줘요. 지민은 지원 씨한테 지원 씨한테는 확실히 있는 거.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응. 왜요? 내가 너무 쓰레기를 여기다가 얹어가지고. 아까 찍은 사진으로 배경을 바꿔야겠다. 그 술잔 있고 이런 사진이죠? 아, 예뻐서 이런 예쁘다. 다이닝 오빠 같아요. 어? 잘 찍었다. 유지원 찍었어. 사진 괜찮구나. 이거는 이거 예쁘다. 내 거라고 점 찍는 거잖아. 나! 아 귀여워. 어제랑 똑같은데. 네 살 같지. 어 너무 귀여워.
오빠, 그거 내가 어제 읽던 거다. 어?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아닌가? 어,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책을 그렇게 접어놓은 거. 무슨 의미야? 왜 접었어? 너한테 보여주려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아프네. 자기 얘기인지 꿈에도 모르지. 무슨 내용을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랑을 추억할 수도 있다는 것 확인이죠. 난 저거를 혼자 못 졸였어 어제 밤. 그렇지, 잠이 안 오지. 그 대화 듣고서. 아... 진짜? 아, 오늘 밤. 오늘 밤이 잠이 안 와서 그런 거야? 데이트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 만약에 데이트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은 콕 집어서. 난 완전 있지. 인정 있어? 지원이. 누구? 난 지원이 오빠. 지원이 오빠? 지원이? 지원 오빠도 아니고. 너는 근데 왜 데이트 해보고 싶어? 그냥 난 처음 봤을 때부터 지원이 오빠가 좋았어. 그래, 처음부터 딱 와다. 신기해.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도 그냥 딱 봤을 때. 진짜 첫인상? 어, 난 지민이의 저런 마음이 너무 좋아. 나도. 진짜 말 그대로 딱 봤을 때. 제일 투명해요.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근데 나는 혼자 계속 지원이 오빠 월표 받겠다. 나 진짜 이 생각, 막 이 생각했다니까. 그래? 아, 내 눈에 멋있는 저 남자가 다른 남자 눈에 당연한 거. 나는 귀여워.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진짜. 근데 지원이 오빠가 진짜 이런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감동 못 채지 지원이는. 제일 모르고 있는 거. 진짜 모르는 거. 모를 거야. 근데 내가 또 티도 못 내고 있고. 언니들도 봤다시피 난 아예 그쪽 방향을 쳐다보지를 못해. 저기 재미없어요? 아니요, 재밌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네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남는 사람이면은 한 번쯤은 진짜 표현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난 싶은 마음도 있는 거지. 아쉽지, 옆에서 보다 보면. 표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더 해, 그럼. 무서워, 사실. 그래. 무서워? 뭔가 내가 지원이 오빠한테 오빠 나랑 오늘 뭐 하자 이랬는데 나 오늘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설령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쵸 맞지? 뭔가 내가 막 소리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 크게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건데. 아, 모르겠어. 진짜 마주칠 일이 진짜 없으니까. 아예 오빠랑 나랑 이렇게 얘기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둘이서 뭔가 둘이서 차를 탄 적도 없지? 차를 탄 적도 없고 장 보러 간 적도 없고. 그래, 어제도 제비뽑기 할 때. 난 진짜 어제 제비뽑기 할 때도 진짜 제발 지원이 오빠랑 대라. 지원이 오빠랑 이렇게 계속 혼자 대라. 어? 나 2다. 나 2! 2? 1이 3명이야. 아, 둘이 가자. 그럼 내가... 우연도 오빠랑 나랑은 안 맞아. 갑자기 내가 그 차를 타게 됐잖아. 이제 언니들 도와주겠다. 그럼 지원이는 어떻게 해? 지원이의 슬픔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지금 다 얼핏되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유독 애틋한 게 민규하고 저기야. 눈물 좀 뭐야, 눈물 좀. 와. 아, 이거 쉽지 않다. 출입에서 너무 티나죠? 야. 아, 야, 너 저렇게 저렇게 방구 듣니? 이거 봐, 진짜 못 숨긴다 진짜. 코드 이렇게 넣어줄까요? 괜찮아요? 아, 귀여워. 저거 봐. 저거 심쿵하게 만들잖아. 일단 넣고. 근데 이게 뭐라고? 따뜻하다. 요리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원래 해서 드시죠, 좀. 전 진짜 못해요. 그 지영 대화 센스가 있어. 도와줘도 되겠지? 아, 진짜 질투합니다. 지원 씨 역시 1타 쌍피. 좋아. 잠깐만 해보겠어. 스포트를 올려서. 좋아. 좋아요. 하이네스킨도 사왔어. 넘어갈까요, 이제? 그럴까요? 맥주를 가져가자. 이 정도면 끝인가? 지영이 첫인상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먼저
감정이 제일 결연한 나는 그런 감정이 없으니까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나도 결연이 제일 그런 거 뭔가 이렇게 탁탁탁 짜서 직진은 잘할 것 같아 내가 좋아하고 잘할 것 같은 거 아까 결연이 좋다고 하면은 내가 이길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돌적이라서 그건 내가 가질 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리고 형이랑 내가 만약 경쟁을 하면은 그럼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느낌 데이트 어땠어? 재밌었어? 오케이 넌 어땠는데? 근데 그게 약간 데이트로 만나는 거랑 느낌이 다르더라고 민규야? 응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생각보다 다정했어 나 그러니까 뭔가 까칠하게 생각을 했거든 누나는 그럼 연상 연하 어때? 나 물어보네 여기서 뭐라 그럴까? 나 연상밖에 안 만나봤어 아 진짜? 응 아... 희한하게 동갑도 없었던 것 같아 망연자실 근데 이제는 연하들도 다 사회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이를 꽤 먹어서 비슷하더라고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는지 모르겠네 너는 어떨 것 같아? 나는 상관없어 전혀. 아 진짜? 전혀 오히려 좋지 그래? 오히려 좋다 나 누나 말 잘 들으니까 오 아예 그냥 대놓고 어필을 하는 거야 내 말 잘 듣는다고? 잘해볼게 오, 오. 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네 우리는 언제 그걸 할까? 공식 데이트 신청 우리가 하는 거 조만간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뭐 해야 될지 저게 적적이네 난 하고 싶은 거 있긴 한데 제주도? 아니 나머지 뭔가 있어 궁금하네 되게 궁금하네 궁금하다 무슨 얘기 했는지 근데 다 뭔가 되게 의외였다니까 내가 의외라고 들을 줄 몰랐는데 민규 형은 의외긴 했어 궁금해 내가 말한 게 의외일 줄은 몰랐지 나도 누군데? 알 줄 알았지 민규 오빠도 의외야? 민규 형은 의외였어 진짜 의외였어 진짜? 되게 직설적으로 서로 얘기한다 아 진짜 궁금하잖아 그럼 누나 얘기를 먼저 해줘 나? 어 그러면은 나도 생각해볼게 너 치사하다 기브 앤 테이크 몰라? 먼저 기브 해줘봐 왜요? 넌 안 원해? 어? 넌 안 원해? 나? 너도 원하잖아 아닌가? 원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답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드는 답? 그래, 아 그게 그냥 그게 얘기해. 싫은 거야, 맞아. 몰라, 더 얘기하면 내가 힌트를 줄 것 같아. 얘기 안 해. 이 정도면 거의 이야기 한 거 아니야? 한 거죠, 한 거죠. 다음에 물어볼래. 나중에 마음이 좀 힘들 것 같아. 그러게. 그 생각이 들더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딴 사람 좋아하면 진짜 그거 어떻게 보지? 엄청 힘들 것 같아. 저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김지영. 네. 반갑습니다. 김지. 김지영이로. 김지영. 네. 저는 한결해라고 합니다. 뭔지 아신다. 적극적이어졌어. 아, 성함이 한자 결해자. 네네. 한결해. 신기하다. 순우리말이에요? 네. 순우리말. 갑자기 궁금해서. 이름 예쁘죠? 네. 너무 매력 있어. 저만 슬리퍼를 안 신었군요. 그러니까 나 지금 어디 있었어요? 왜 발이 썰렁하지 했는데 어디 있어? 현관문 앞에. 제가 있는데. 가져올게. 아니야, 아니야. 운동판. 관심 너무 다르잖아 이렇게 난리 났어 제가 가져올게 아니야 아니야 아. 멋있어 운동판
친구 있었어. 준희 씨 무한하게. 네. 감사합니다. 당황했어요 지금. 나도 그럴 걸 이런 표정이. 감사합니다. 주민 씨 지금 정신 차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덕분에 쑥스러운 발을 숨길 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나.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진짜. 내가 약간 착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신기한 게 내가 첫날에 좀 같이 붙어있었다는 그 여자분하고 또 같이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신기했어. 당신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약간 착각일 수도 있는데 약간 약간 그런 운명인가? 약간 이런 이거 봐 이거 봐 운명인가? 근데 내가 지금 이러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내가 막 이렇게 막 금사빠거나 그런 게 아닌데 지금 만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막 이런 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웃겨. 강력하게 끌리는 뭔가 있나 봐요. 뭐 만들고 있었어요? 안녕. 뭐 만들고 있어? 미역국? 왜? 지윤이 오빠 생일이라서? 어? 아니었구나.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밀가루를 잘 못 먹는다는 걸 언제 알게 됐어요? 원래 그러진 않았거든요. 어릴 땐 안 그랬는데 4년? 뭔가 갑자기 피부가 엄청 뒤집어지고 할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놀 때문인지 뭔지 화장품 때문인지 다 바꿔보고. 근데 알고 보니까 밀가루 있어. 하나씩 찾아보고.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뭐예요? 미역줄기. 아! 맛있는데? 전 이거 진짜 좋아요. 미역줄기 진짜 좋아. 아니 한식이 먹고 싶었거든요. 와. 그치. 너무 잘 본다. 결의 오빠가 미역국 했어. 오늘은 식사도 한 번이었나? 어땠어? 그냥 먹을 만했던 것 같아. 생각보다 맛있었어. 맛있었어? 나 두 그릇 먹었네. 아 진짜? 나도 밥 먹고 안 또 먹었어. 맛있었어. 먹어봐요. 나 근데 진짜 안 믿을 만한 거 얘기해 줄까요? 나 원래 미역국 안 먹는다. 미역 더 먹을래. 진짜? 다 먹었어. 나 두 그릇 먹었잖아. 아니 근데 나 이거는 진짜 그만큼 맛있었다 이 말이지. 맛있겠다. 그랬구만. 너 원래 미역을 안 먹는데. 내일도 누구지? 또? 내가 오늘 아직 잠시 발리를 못했어. 모자래. 피한다 지금. 너 근데 요리 잘한다 했잖아. 치사하기래. 그 이렇게 잠깐 성수동 가고 잠깐 장 보러 간 나와의 그 시간을 데이트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아니 나를 그걸로 데이트를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큰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냥 난 솔직히 말하면 너가 나를 뭔가 좀 피한다고 생각했었어. 진짜로? 응. 그래서 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정말 오빠? 결혼 시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냥 내 느낌이야. 지훈 씨 딱히 그런 게 아니어도 그래 보일 수 있어. 아 맞아 맞아. 나 진짜 놀랐어. 왠 줄 알아? 난 내가 그렇게 느꼈거든. 그냥 뭔가 그때 왜 다녀온 이후로 오빠 성격상 그러면 먼저 피하진 않았을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피한다 생각해서 조금 그랬을 것 같은데? 생각 많이 했지. 그러면은 오빠는 왜 나한테 얘기하자고 안 했어? 너가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니까. 혹시 내 말이나 행동이 상처를 준 적이 있어? 그런 거는 아닌데. 아 근데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이 생겨서 더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돌이켜 생각을 해봤을 때 너랑 처음 이제 밖에 나가게 됐잖아. 장을 보러 나갔을 때. 그때부터 호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 그렇지. 저는 한결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 이렇게 누구 옆자리 타는 거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 저에 태워줄게요. 아, 저 때랑 얼굴이 너무 다르다. 지금 얼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가 생각해보니까 뭐 아예 몰랐구나. 정말 0.01%도 생각도 못했어. 근데 지영은 몰랐을 것 같아. 저 정도로 깊을 줄은. 또 오빠 되게 많이 용기 내서 말한 거겠다. 뭐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상대방이 부담스러울까 봐 일부러 얘기를 안 했던 거지.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야. 마음 너무 안 좋겠다. 내 생각이야. 내 생각에는 없던 호감도 생긴다고 했잖아. 그 감정이 계속 오래 가는지 지켜도 보고 또 다른 사람이랑도 데이트를 해보고 똑같이 없던 호감이 생기는지 그런 것도 느껴보고 그러면서 너 마음을 하나씩 정리해서 너가 어떤지를 알면 될 것 같아. 기회가 안 되면은 만들어서라도 꼭 해봐. 다음에 밥 먹으러 가자. 언제? 언제 할까? 그렇게 언제나 저 마음 너무 알 것 같아. 수요일 괜찮겠다. 뭐 생각해둔 데 있어? 아니, 지금 이제 해보면 되지. 안 가본 데 가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기억하네. 둘 다 안 가본 데가 더 좋아. 어쩜 이렇게 대화의 결들이 다 다르죠? 와, 정말 너무 다르다. 불 보면서 멍 때리게 돼. 그치. 아주, 아주 좋은 곳이야. 아주 좋아. 아주 좋은 곳이야?